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삼아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애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 이로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의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사사기를 읽어나갑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스라엘 왕정 시대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근 300년 동안 우상과 전쟁의 사이클이 사사 시대라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생전에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마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지역들을 각 지파의 책임하에 정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자기들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영토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의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텐데 그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예,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예,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패권은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내쫓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 거주민과 타협하며 같이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1세대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2세대의 리더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끄는 모세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는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없으니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됩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라도 그 땅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들은 남은 족속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들끼리 눈치만 보고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고 선뜻 말하는 지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보장된 승리를 믿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시몬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연합을 제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하는데도 좀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는 아도니 베섹이라는 당시 여러 왕들을 죽인 싸움에 강한 왕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유다 지파는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예,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예, 아주 대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승에 힘입어서 계속 승리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들의 왕들도 죽였습니다. 17절, 18절에서도 보면 가나안 족속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을 진멸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에게 할당된 대부분의 기업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예, 유다 지파가 전쟁에 이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라고 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잘 싸워서 승리를 거뒀는데, 아니 철병거를 보고 겁이 난 것이지, 아니면 가나안의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곳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가공할 만한 무기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졌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그들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고 올라가면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예, 다른 지파들은 어떻겠습니까? 1장 후반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쫓아낼 수 있는데도 타협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 싸움보다는 세상의 안락을 택한 것이죠.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예, 베냐민 자손도 그들과 타협을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부스족, 곧 세상적인 유혹과 타협해서 편히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은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습에 이미 동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도 적군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이스라엘 방식대로 청하지 않고 그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가나안 풍습을 따라서 처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지파가 가나안 풍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만큼의 힘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뭐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의 문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기들을 사용하며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서 그들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28절을 자세히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의 반면에 쫓아내지 않은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며 자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항상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한 발자국씩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민 삶을 살았죠. 예, 그래서 여자들은 제대로 좋은 옷을 한 번이라도 입어보았겠습니까? 아니면 화장을 제대로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다른 세상에 온것 같은 것이죠. 그곳은 자신들이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그런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 골짜기에 살다가 서울 도심지에 올라온 것 같은 것이죠. 예, 그러니 자연히 그들의 문화를 동경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안주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우상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돼서 자신들 마음에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안일함과 나태에 더 깊숙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시죠. 남녀노소, 젖먹이 아이까지, 그리고 소와 양, 나귀까지도 모두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아말렉은 신앙의 암세포입니다. 우상 덩어리죠. 예,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가치가 없는 것들은 다 진멸했으나 기름진 소와 양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남겨두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적군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위세를 나타내는, 자신을 높이려는 권세욕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부귀와 욕망,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물질, 욕망, 권세욕,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안락과 영의를 위해 우상 덩어리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타협하며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우상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 암흑기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입니다. 예,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그 우상의 씨앗들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덩어리인 아멜렉 족속을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은 암세포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아주 근원이 강해서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랬듯이 우상도 마치 암세포와 같아서 뿌리째 잘라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예, 그 결과는 사사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면서 서로 사돈을 맺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 이생의 자랑과 나의 삶의 영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예배의 한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은 철병거보다 강한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영화와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